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장난감 이 모든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두었던 IP가 하나 있는데요. 아재분들이라면 정말 똑똑하게 기억할 만한 그런 IP입니다. 바로 닌자거북이인데요. 그 당시에는 닌자거북이 장난감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TV에서 나오는 닌자거북이 만화 너무 좋아했죠. 패미컴으로 나왔던 게임 시리즈인 닌자거북이 1,2,3가 있었고 슈퍼패미컴으로 출시되었던 닌자거북이 터틀스 인 타임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닌자거북이 게임들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진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게임이 어느 순간 명맥이 끊기고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죠.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갖고 왔습니다. 이 닌자거북이 티네이지 뮤턴트 닌자 터틀 새로운 신작 슈레더의 복수. 이 슈레더가 닌자거북이들의 숙적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뭐 돼지, 코뿔소 이런 녀석들이 악당으로 나오고 뭐 이러죠. PC와 다양한 콘솔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고요. 뭐 닌자거북이 게임이 과거에도 출시됐었지만 망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 게임을 출시하는 퍼블리셔가 베어너클4를 출시했던 닷에뮤라는 그런 퍼블리셔가 이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베어너클4가 과거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리면서도 좋은 조작감과 진짜 다양한 캐릭터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던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저도 베어너클4를 진짜 기대를 요만큼도 안 하다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굉장히 준수한 스코어인 메타스코어 82점, 유저스코어 8.0을 받았었던 게임이거든요. 개발사는 트리뷰트 게임즈라는 곳이고요. 이 얼마 전에 출시되었던 스캇 필그림이라는 이 북미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IP인데 이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출시가 되었던 게임의 개발사가 개발을 맡았다고 합니다. 한껏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닌자거북이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임이 바로 오락실에서 볼 수 있었던 닌자거북이 터틀스 인 타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슈퍼패미컴으로 이식된 버전인데 4명이 동시에 플레이하는 4인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었는데요. 정말 4명이 동시에 플레이한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즐거움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출시되는 슈레더의 리벤지도 4인 플레이가 동시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예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느낌이 나고 4인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출시가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나중에 출시될 때 주목해볼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4인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이고, 만일 지원한다면 온라인으로 4명 동시에 플레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궁금한 요소는 이 4명의 닌자거북이들 이외에 얼마나 많은 수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증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보시면 막 에이프릴이 막 발차기 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저 캐릭터인 뭐 슈레더 이런 캐릭터들을 고를 수가 있는지, 베어너클4 같은 경우에 예전에 출연했던 다양한 캐릭터들을 막 고를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재미 요소였거든요. 또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스플린터 사부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패키지 출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DL 판매만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지난번에 베어너클 같은 경우에는 먼저 DL 출시가 되었다가 나중에 패키지가 따로 출시가 돼서 컬렉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복 구매를 했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4, 뭐 PC 뭐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온라인 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또 크로스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참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닌자거북이가 한때 어렸을 때 정말 큰 추억이었던 적이 있고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일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게임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이 닌자거북이에 대해서 썰을 푼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저 링크를 따라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폭망했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게임의 이박사였고요. 안녕히 계세요.